제2기 소파일코사놀 최고 기사 결정전 도전 5번기 최종국입니다. 도전 5국이에요. 1국은 박정원의 완승, 2국은 신진서의 완승, 3국은 박정환이 너무 가슴 아파했던 마지막의 대역전패, 4국은 또 박정환의 완승. 그렇게 되면서 2대 2가 됐습니다. 뭐 이제 서로 뒤도 없고 후회 없는 마지막 한 판을 두는 거죠. 저기 화점 4개에 3-3에 들어가고요. 또 우상기 3-3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에 여기서까지는 거의 많이 두는 진행으로 왔는데, 이한칸 협공이 조금 특이하죠. 최근엔 잘안 나오는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3-3이나 오른쪽 두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는 수는 인공지능이 원래 이런 수를 많이 얘기해요. 여기서 흑이냐 이렇게 한칸 뛰던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눈목자 밭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눈목자에 대해서 인공 그냥 한칸 뛰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눈목자에다가 같이 눈목자를 뒀더니 이렇게 교환이 돼서 이 교환은 의외로 흑이 괜찮다. 그렇다고 우세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6집 반에서 0.2집 100이 좋잖아요. 그거를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대 5예요. 자, 이렇게 두고 하기 위해서도 이런 유명한 포진. 다만 여기는 이 우변을 갈라친 걸로 요걸 단수치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것까지 다 돼서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흑도 이쪽 어디 빨리 뒀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수치고 이거 나가는 게,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요괴 선수가 되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흑도 이쪽을 안 받아주고 여길 뚫고 이쪽에서 변화를 취해라. 그래서 그냥 거의 5대5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백이 좋은데 그걸 안 했죠. 우변을 두고 여기를 이으면서 뒷맛이 좀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뒀는데 요수도 조금은 이상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상한 수로 해갖고선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0.01% 뭐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도 이상한 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둘수 있는 수입니다. 다람이 봐도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5대5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손을 빼고 이렇게 돼서 귀를 차지하고 중앙을 지키게 된이 진행은 그래도 흑이 좀 좋아요. 여긴 좀 좋습니다. 흑이요. 그리고 여기로는 그냥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좋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끊어서 예, 맞보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변의 백진영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어쨌거나 흑이 좋습니다. 초반 흐름이 흑이 유리하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여다봤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반발하고 싸우는 게 흑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복잡하잖아요. 끊기는 게 남으니까. 박지원 구단이 이어주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어주고 싸우는 겁니다. 자,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귀는 요 패단임을 하면 아직 못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귀의 사활이 패가 되는 거죠. 요런 또 변수를 안고 바둑을 두어 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또 이쪽 바꿔치기가 일어났잖아요. 빵 따내고 귀는 흑도를 잡고, 여기까지도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거 요건 조금 그게 아쉬운데요. 여기선 위로 두는 게더 좋다 그래요. 단수점이 있고 어차피 이렇게는 못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여길 지키고 이렇게 빵 따냄을 주는 건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위로 두는 게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이제 귀를 젖혀서 끊어서 물어본 건데요. 이제 응수타진이거든요. 근데 이 응수타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단수치면 따고 이 패드로는 패싸움 하는 거고요. 이게 한한집 정도밖에 안 불레예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근데 여기서 신진서 5단의 최강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든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고 나니까
크게 한세집 정도 우세합니다. 세 집이면 두 기사의 실력으로 봤을 때 그래도 꽤 우세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기 좋은데, 여기 나온 수도 조금, 예, 밀고 나온 수도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다고. 더 치는 건뭐 이렇게 뚫는 게 있으니까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이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이게 더 깔끔하게 연결돼서, 이거는 그래도 실전보다는 좀 흑백이 추격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전은 얘 이렇게 두면서 이쪽을 끊고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성사가 됐어요. 이쪽으로요. 중앙으로. 그래서 바둑이 좀 복잡해졌는데, 사실, 인공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이쯤 됐을 때,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하나 꼬부려서 막아봐서, 어떻게 둘 건지, 빠질 건지, 젖힐 건지, 이쪽 단수를 칠 건지, 응수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이걸 안한게좀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은 이걸 최선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단수만 쳐도, 이쪽 사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수로 크게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블루스팟에 가장 좋은 수, 그렇게는 안 얘기해요. 자, 그리고 중앙 이제 도서 움직여 나왔습니다. 여기 선수했을 때 이수가 깜짝 놀라게 한 초강수입니다. 블루스팟은 카타고가 시뮬레이션을 좀 길게 하면 이수가 블루스팟으로 돼요. 그리고 여길 두면서 다섯 집 우세하다라고 되지만 변화가 이후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승률을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한 점을 따내는 게 이게 깔끔하고 알기 쉬웠습니다. 그러면 백은 요 자리를 지키는 건데, 그럼 요걸 하나 들여다보면, 요걸 이어주면 요 나오는 거, 백이 여기 나올 때 밑으로 받아서 축이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나오는 수를 방제한 만큼, 이거는 크기 좋습니다. 승률 한 80%쯤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처럼 이렇게 되면, 다섯 집 우세하다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여기 붙여야 한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주 긴 수순인데,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어서 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섯 집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밀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근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거를 두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복귀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귀할 때 처음에 이수를 두면 카타고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여기 들여다보면 원래 딱 들여다두는 순간에는 흑이 한열몇집 우세하고 승률 거의 90% 가까이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이 점점 지나가서 제가 신진서 구단이 이수를 얘기했기에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제 컴퓨터가 좀 후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분을 기다렸어요. 10분을 기다렸더니 지배의 우세가 쭉 10집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니 한 2집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승률도 90%에서 60몇 %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 잘못 보고 있던 거를 신진서 구단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를 먹여칩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젖혀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거 거의 외길 수순입니다. 이게 거의 외길 수순인데요. 이렇게 외길 수순으로 나오죠. 그때 여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나와요. 또 이번에는 그럼 여기 있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꼬부립니다. 이게 좌충으로 먹여치고 이렇게 돼서 타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둬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고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수를 죄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하나, 둘, 셋, 네 수예요. 그러면 누가 잡혔죠?
5수와 4수니까 100이 잡혔죠, 여기에. 근데 이걸 하나 선수에서 지금 이렇게 못 봤죠? 위로 받아야 돼요. 이거 해놓고 여기서부터 죄입니다. 수를 메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고. 또 여기 메워야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하나 메우고요. 그러면 여기 두고. 요거 하나 했다고 치고요. 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자, 이렇게 되면 두 수, 세 수로 죽었는데 이쪽이 죽었는데 요게 다 선수예요. 바깥을 메우는 게.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세개 중에 두 개는 선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이 차이가 두집 불리합니다. 아까보다 차이가 확 줄어요. 그리고 승률도 많이 줄었죠. 시간을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100의 승률이 좀더 올라가고요. 집 차이도 더 줄어듭니다. 어쩌면 더 좋은 수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처음에 인공위에 열몇 집 유리하다는 건다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마 서로 방송을 해설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뒀을까? 이 입구자를 붙였으면. 근데 이 입구자를 안 붙인 수가 실착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 입구자를 안 붙이고 박주영 구단이 여기 뒀을 때 신진서 구단이 여기 끼운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은 이거 끼우자마자 백이 역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전시켰다. 근데 역전은 아니었어요. 역전은 아닌 게 여기 나온 수가 박정환도 준비한 수가 있어서 역전까지는 아닌데 요렇게 되고 여기 타고 요렇게 둬서 여기 두니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게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선수하는 거예요. 뭐 이게 축으로 여기 죽으면 끝났겠죠. 그게 이겼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메우고 이쪽 위를 메운 건데 저치고 여기 됐을 때 여기가 흑이 우세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아까 여기 한칸뛴 수가 실수였기 때문에 흑의 우세는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2단 젖혔으면 2단 젖혔으면 미세하게 흑의 우세예요. 반집 끝에 안 되게 한 0.3, 4집 승률은 한 50, 한 3%, 2%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우세하다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어쨌거나 우세하기는 한 5대5의 바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흑돌이 살아나왔죠. 오른쪽으로. 그럼 백도 여기 따내서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못 살았었으니까. 그럼 한칸 뛰면 여기 흑돌도 다 살았습니다. 젖히면 이제 백도 살았죠. 이제 살고 사는 바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들여다보면 백이 여기 젖혀요. 그럼 흑이 여기 붙여서 요 도로 살립니다. 이때 여기 단수를 치고 여기 뚫고 이때 여기를 나와서 어느 쪽으로 받을 거냐 이런 걸 묻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것도 복잡하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혹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두 기사가 안 하나. 근데 두 기사들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두 기사가 당시에는 집에 가서 연구를 해보면 답이 나왔겠지만 연구하기 전에는 인공을 보고 있던 TV 해설자들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모르는데, 인공을 안 보고 있는 대국자가 정확한 답을 알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뭐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국 당시에는 두 기사도 아마 몰랐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흑이 유리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예요. 수순이 너무 어려워서 두 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늘었거든요. 여기 느니까 이렇게 빵 그냥 빵 따내면서 이쪽이 살아갖고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이쪽을 급습을 했는데 연결하고요. 요거 이백 그때만 아직 못 살아서 살려왔거든요. 그때 여기 젖혀서 이거 살고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게 이쪽이 아까보다 백이 좀 강합니다. 아까는 이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백돌이 거의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힌다는 그 기본 조건은 흙이 이쪽을 보살펴서 살리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흙이 이도를 살리 잡자고 나오는 순간에 왼쪽에 있는 흙돌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여기서 쭉 빠지니까 여기 뭐 있는 수, 치받는 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보강을 했는데 여기 단수치니까 이 흙대마가 그냥 사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젖히고 단수쳐서 패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패죠. 패싸움인데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는 이런 거로 이쪽을 버리는 수를 패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따내고 두다가 이제 결국 패감을 써 요걸 패감을 썼는데 패 해소하고 이렇게 둬서 요 귀는 살아가는데 이 덩어리 좌변의 흑대마가 다 백화한테 잡혔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우아기도 약간의 패맛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거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버리니까 백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렵부터는 아마 두기사 다 백의 승리를 알고 있었을 거인데 조금 더 두기는 합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우변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수가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끊어갖고 이쪽을 좀 괴롭힌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지 흙도 뭐 반전을 노릴 수 있는데 이거 받아놓고 여기 뒀을 때 목숨만 살자는 초식으로 나가면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끼워서 요 다섯 점은 살았잖아요. 흙이 요 다섯 점은 잡았죠. 근데 이렇게 들고 보니까 백도 요 중앙에서 요 조금 이득을 보고 요 귀도 살았죠. 요 다섯 점 잡은 거로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는 크게 안 되니까 여기 여기까지 둬서 끝내기 더 해보고 여기까지 와서 조금 더 끝내기를 했어요. 하기는 박정구단도 그냥 던지기는 아쉬우니까. 근데 여기까지 되니까 한 반면 비슷한 정도 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이걸 잡았는데도 안 돼? 그 전에 백이 여기서 이득 받고 중앙에서 이득 받기 때문에 요 잡은 거로는 역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면 비슷한 정도 이걸로 신진서 우단이 이겼는데요. 북후 인터뷰에서 두 기사 모두 아, 이번 시리즈는 후회 없는 대국을 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박정환 구단은 상국에서 진 게 너무 가슴 아팠다. 상국은 진짜 가슴 아픈 패배죠. 그런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진 거는 프로기사가 된 다음에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박정환 구단다운 대인배다운 인터뷰 소감도 남겼습니다. 이번에 대결은 국내 기전이니까 누가 이기든 다 축하를 해주시면 되고 세계대회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성적으로 바둑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정말 박정환 구단의 다운 그런 인터뷰 소감이었는데요. 이번 바둑 5국은 진짜 어렵기도 어렵고 이번 1, 2, 3, 4국 다 멋진 바둑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바둑 내용으로만 따지면 신진서 박정환의 바둑이 최근 바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바둑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번 도전 소팔코선을배 도전 5번기 정말 멋있는 바둑을 보여줘서 두 기사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기사는 토요일날 또 명인전 패자조 결승전을 또 둬요. 승자조를 통과한 사람은 변상일 구단. 거기서 이긴 사람이 변상일 구단하고 최종 결승 3번기를 둡니다. 자, 그 바둑은 또 누가 이길까요? 교대교대라면 박정환이 이길 차례인데 신진서 구단도 한 떨어지는 기전이 있을까요? 소팔코산울배는 끝났지만 두 기사의 대결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